프로축구에서 3년째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고 있는 경남FC가 요즘 승점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데요. 리그는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 선수들은 승격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습도까지 70%에 육박하는 후텁지근한 운동장. 어느새 경남FC 선수들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 리그 초반 선수들의 가진 부상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흔들렸던 팀이 조금씩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5위와 승점 4점 뒤진 6위.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골 넣었고 뭐 다시 비기거나 승리하거나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경기가 또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경남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주장이자 정상급 외국인 공격수였던 윌리안이 리그 경쟁팀으로 이적한 겁니다. 공백을 메울 추가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직력을 좀 계속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실점을 계속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비적인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 주장의 빈자리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미드필더 이광진의 목. 지난해까지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선수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신감, 긍정.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하면은 분명히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이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단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5위 아산과 맞대결을 예고한 경남FC. 이제 리그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만큼 1부 승격을 향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